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의 106회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39페이지고요. 합격률은 44.14%니까 좀 높은 편이죠. 상대적으로는. 자, 106회 기출문제고요. 회사는 106회로 회사 선택을 하시고요. 남다른 패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일반 이론 문제 풀고 그리고 또 뒤에 실무 문제 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우리가 유형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그 측정을 하는 방식의 신뢰성은 저하되고 목적 적합성은 제고되고, 그래요? 신뢰성은 유지하죠. 왜냐하면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내가 최초에 취득했던 원가를 계속 평가한 금액으로 장부상에 남기기 때문에 돈이 나간 게 실제 원가니, 그러니까 신뢰성은 올라가죠. 유지되죠. 그러나 현재 이 유형 자산이 얼마 정도의 공정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재고되지 않죠. 반대죠, 반대. 얘가 저하되고, 얘는 유지 또는 재고되고. 잘못된 것은 1번이고, 두 번째, 회계 정보는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해야 되고, 또는 기업 실체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 간 비교할 수 있고요. 이번 연도, 다음 연도, 적어도 2개 연도 재무제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간별 비교도 가능하죠.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회계 정보가 갖춰야 될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고, 목적 적합성에는 예피적, 신뢰성에는 충중검, 이렇게 세 가지씩 구분되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은 1번, 2번,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 정보 중에 아닌 거래. 타인 자본은 부채죠. 자기 자본은 자본이죠. 자산 총액은 자본이죠. 성과는 손익이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그것을 볼순 없고. 3번. 취득 원가에 대한 포함하지 않는 것은. 토지를 취득할 때 원가 포함하죠. 새로운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소개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취득 시 원가하고는 별개죠. 취득할 때 발생하는 국공채,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가액과 현재 가치의 그 차액은 원가에 포함하죠. 설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까지는 설계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3번은 2번이 포함하지 않는 원가가 되겠습니다. 4번, 유가증권 설명 중에 옳은 것. 만기에 보유증권은 유가증권의 형태상 주식은 될수 없지. 만기가 있는 건 유일하게 채권이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주식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주식도. 채권도 이것저것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단기 매매 아니고 만기 보유 아니고 지분법이 아니면 죄다 매도였죠. 틀렸고.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채권에 적용되고요. 당좌 자산으로만 분류해요. 맞아요. 얘만 온리지.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에도 있고 당좌에도 있었죠. 근데 단기는 단기니까 딱 하나 당좌에만 있었어. 주식 채권 둘다 해당돼. 맞아. 여기다가 이제 시장성이 있고 단기 투자 목적일 때 완벽한 단기 매매 증권의 정의가 되죠.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만 아니지. 만기 보유 증권에는 채권만 들어가. 그리고 투자 자산에만 있진 않죠. 당좌에도 있었죠. 틀린 설명. 4번은 3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잠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할때 우리가 앞에서 일반 전표로 열어볼게요. 그냥 아무 날짜나 연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코드가 두 개라고 했잖아. 얘는 당좌, 얘는 투자. 얘는 당좌, 얘는 투자. 당좌는 유동, 투자는 비유동. 이렇게 들어가고. 만기 보유 증권도 얘는 비유동의 투자, 얘는 유동의 당좌. 당좌, 투자. 당좌, 투자.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이렇게 가는데. 단기 매매는 그런 게 없죠. 단 하나. 단기. 유동에 있는 당좌. 끝. 이렇게. 그래서 유동 자산에도 매도가 있다는 뜻이지요. 투자에만 있냐?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감자 차 이근. 자본, 감자 차손의 반대 계정인 자본 잉여금 계정이죠.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의 대표, 얘도 자본 조정의 대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의 대표. 근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를 명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를 정확한 답을 한번더
검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계정 과목을 열어서 왼쪽 카테고리 안에 자본조정 보이시죠? 자본조정을 누르면 자본조정이 우측에 계정 과목이 쭉 하고 정렬되잖아요? 주식 할인,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지만 감자 차익은 저 위에 자본 잉여금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도 된다. 이렇게 찾든 저렇게 찾든 객관식은 답만 찾으면 돼요.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자, 6번 문제. 수익을 측정할 때 설명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열티는 실제로 발생 기준에 따라서 간다. 실질에 따라서 로열티라는 수익이 그걸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발생 기준에 의해서 맞고. 이자 수익은 유효 이자율에 의한 발생 기준. 이것도 맞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죠.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이 수익에 대한 인식 방법은 요걸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법인세법상에서 등장하는 세무조정상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수익은 기본적인 요건이 있었죠. 완료됐느냐. 그러니까 확정 기준이 아니라 이제 발생 기준에 의한 원칙이 기본적이죠.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외의 것들은 발생 기준. 그리고 신뢰성 있게 금액을 인식할 수 있는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요 기준에 의한 인식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이 기준에 따른 용어가 우리 수익에 대한 측정 방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틀린 설명. 7번. 매출원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럼 기초 상품은 50만원, 차변, 얜 더하고요. 총 매입액이 800인데, 이 800만원에서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계정들이 있으면 차감하죠. 매입 애누리가 있네요. 그러면 차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특자 계정으로 그리면 기초 상품 50에다가 800에서 75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 매입액이 될 테니까, 725만원이 순 매입액이 되고, 그 중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현재 150입니다. 총 판매 대행 수수료는 뭐 아무 관계 없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50만 원에서 725만 원을 더한 775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차감하면 원래는 요 전체 금액이 625만 원이거든.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요 625만 원이 전부 다 판매된 줄 알았더니 타계정으로 사용한 30만 원이 있더래. 그러면 625만 원 중에 타계정은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멸됐다는 뜻이잖아. 30만 원이. 그러면 나머지만 정상적으로 팔렸다는 뜻이겠지? 그럼 695만 원이니까? 응, 595만 원. 매출원가는 실제로는 595만 원이 답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건가 보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답이 될수 있어. 근데 아니라는 거죠. 타계정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타계정은 매출된 원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가 매출된 원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품이 빠져나간 건 맞지만 타계정이라는 얘기는 매출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타계정을 구분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매출원가 구할 때 특히 상품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 8번에 X2년도 12월 26일에 상품을 인도했는데 판매대금 전액이 X3년도 1월 5일에 입금돼서 동일자로 전액 수익했대. 이 날짜로 수익을 인식했대. 아니잖아. 인도한 거는 X2년도잖아. 이날 수익을 인식했어야지. 이렇게 했대. 자, 위의 처리가 X2년도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수익을 누락했네요. 그럼 수익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수익이 과대계상된 게 아니라 수익이 과소계상된 거죠. 그럼 수익이 과소계상되면 동시에 비용은 아무 상관없고 이 문제에서 비용은 뭐 모르겠고 부채도 전혀 관계 없죠. 결국에는 이 매출원가에 대해서는 비용인데 이 비용에 대한 건 인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비용도 무시, 부채도 무시.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 돈을 이 해당되는 금액을 상품을 인도했는데 판매대가 전액이 X3년도에 들어왔지만 X2년도에 수익을 잡으면서 외상 채권으로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절어놨었어야겠죠. 그랬다가 이 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현금이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했어야 되는데 이날 수익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동시에 해당 차변에 채권도 누락이 됐다는 뜻이니까 채권은 자산도 과소 계상됐을 가능성이 있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 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을 인식하냐는 아닌 거죠. 8번은 1번이 이 중에는 가장 적합한 이 연황으로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얘밖에 없다. 답은 1번. 자, 이제 9번부터는 원가 문제, 원가 행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읽고 맞는 걸 찾으래요. 주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주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됐대. 이거 말하는 거죠? 기본요금 있고 변동비 있는 원가. 그럼 이렇게 발생하는 원가의 가장 대표가 기본요금이 있는 게 이런 식이죠. 이 중에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강가상각하고 화재보험료는 항상 고정비, 직접재료원가는 항상 변동비. 전화요금은 기본요금 있고 사용 많이 하면 전기요금은, 전화요금은 그때그때 변동되죠. 9번에 1번, 10번. 개별원가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개별 아니죠? 조선업, 건설업이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죠. 직접재료 제조간접이 중요하고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지서별로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뿐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공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뭐였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공손이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 밑에 공손 수량이 몇 개냐면 200개다. 그럼 200개 중에는 정상으로 볼 거냐, 비정상으로 볼 거냐를 구분하는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이 5%래.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완성된 수량이 몇 개인지 볼게요. 기초가 400개인데요. 착수가 1000개예요. 그러면 1400개 있었죠. 근데 기말에 갔더니 200개가 남았대. 그리고 공손이 200개래. 그러면 400개 빼면 완성 수량은 몇 개라는 거야? 진짜 완성된 수량은 1000개. 1000개의 5%는 50개죠. 그러면 정상이 50개라는 얘기는 비정상은 200개 중에 150개라는 뜻이지.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공손은 비정상을 의미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비정상의 수량을 구할 수 있어. 전체 공손은 줄게. 답은 150개. 여기서 주의사항은 정상 공손이 몇 개인지 알아야 비정상을 알거든. 근데 그 정상 공손은 완성된 수량의 5%니까 이 T자 계정을 통해서 완성된 수량을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완성된 수량이 뭐 어려워? 기초랑 착수를 더하면 1400개인데 이 중에 기말 빼고 공손이니까 완성된 거 아니죠? 완성됐지만 못 파는 거니까 이것도 빼면 나머지 진짜 완성된 수량 1000개 정도는 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좀 틀릴 수도 있었겠다. 그다음 12번.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더하고 직접 노무 더하고 공장 전력비 더하고 공장 임차료 더하면 되지 않나? 그럼 4개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8만 원에 32만 원 더하면은 50, 70, 5만 원. 그러면 75만 원. 답은 4번.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왜 줬냐? 그냥 준 거지 뭐. 그냥 뭐 이거 나오면은 또 이거 그리겠지. 그런 거야. 근데 이걸 뭐 그리나 안 그리나 단기 총은 여기에 들어오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만 더하는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3번에 부가세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과세 대상으로 볼수 없는 걸 찾으래. 재화 공급 과세, 용역 공급 과세, 재화 수입은 수입할 때 세관장의 과세, 용역 수입은 누구도 과세하지 못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이걸 아다리 맞춰가지고 얘도 넣어버린 거죠. 답은 4번이고요. 14번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만 할수 있냐? 그렇진 않아. 내가 관할 세무서가 아니랄지라도 사업자 등록은 신청할 수 있어요. 잘못됐고요. 신규 사업을 하는 자는 개시하기 전에 할수 있죠.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 받았고 그걸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할수 있죠. 만약에 사업자가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당연히 신고해야지. 변경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14번에 2번이 틀린 설명. 거기 애만 하냐? 그렇지 않아. 그럼 사업자 등록은 계속 핑계 대겠지. 내가 지금 그곳에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야 거기서도 해. 받아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시고. 15번 간이 과세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년도 재화 용역 공급한 모든 대가가 합계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된다? 맞죠?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 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납부세액을 아예 세금을 내질 않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3번,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 과세는 절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맞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만 간이 과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급이라는 건 절대로 평생 받을 수가 없어요. 답은 4번.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간이 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현재 지금 개정될 판이고요. 개정되면 해당 문제는 좀 바뀝니다. 내용들이 조금 바뀔 거예요. 납부 의무 면제도 바뀔 거고, 4,800이 아니라 다른 금액의 기준 금액 미달할 때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5번의 간이 과세 문제는 2024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그전 시험과 그 이후의 시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나중에 한번더 확인하셔서 시험 볼때 내가 지금 이 내용으로 시험을 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7월 1일 이후에 시험 볼 때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개정된 사항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다 끝냈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회사는 남다른 패션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개정 과목에 들어가서 저교를 추가하래요. 개정 과목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511번으로 들어가래. 511번은 500번대의 복리거든. 근데 보니까 현금 적용 9번 여기다가 현금 적용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현금 적용 9번에다가 하나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넘버 3에 대체 적용 3번에다가도 하나를 추가하래. 제가 요거는요. 그 백데이터를 복리후생비에다가 9번에 현금 적용 생산 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과 대체적용 3번에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을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워낙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은 등록을 해놓은 게몇 군데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등록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다가 등록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니까. 네, 두 번째 거래처 등록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등록도 제가 요 2번 문제는 대박이라는 거래처 등록을 일단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 450번에 대박해서 동시 거래처로 해서 이미 등록을 좀 해놨습니다. 다시 입력하시려면 다시 입력하셔도 되고요. 삭제하고 다시 하셔도 돼요. 요건 이제 두개 정도는 너무나 간단해서 반복적인 문제라 두 개는 등록했고요. 바로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 해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더니 아래와 같이 수정사항이 발견됐대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수정되면 손익에 틀렸다는 얘기는 손익에서만 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익잉여금이 달라졌을 거고 그것은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익부터 달라진 부분을 이제 수정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손익으로 들어가서 광고선전비로 한번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광고선전비로 들어가 보니까 틀린 금액은 38이고요. 맞는 금액은 530이래요. 그러면 380을 530만 원으로 바꾸면 비용이 증가되니까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8802만 원인데 해당 금액을 바꾸면 8652만 원, 8652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8602만 원으로 얘가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바꾸기 전에 얘가 164 이렇게 금액이 만들어졌었어. 근데 불로우기에서 당기순이익이 86으로 반영을 하는 순간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야 되는 토탈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이 163 4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마지막에 163 40만 원으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되기 전 대차 차익이 뜨죠. 자, 163 이거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 칸을 이 메뉴를 계속 열어놓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서 163 40만원 보고 163 자, 엔터 치기 전에 차액이 떴고 엔터를 치면 차액이 사라지죠. 이렇게 마감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들이 대부분 기초 재무제표 연습했던 그 예제를 통해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쉬워요. 늘 똑같거든요.
요 패턴이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매회 동일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전표 1번 문제 열어놓고 대차가 맞으면 맞은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렇게 전표 열어놓으시고요. 날짜 7월 18일자.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7월 18일자. 괴한 공구에 지급할 매상매입금 3,300 중에 일부는 아래와 같이 어음 발행했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보니까 3,300만 원 결제할 때 2,300만 원은 어음 발행해서 준 거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러면 바로 한번 분개를 넣어봅시다. 차변에 매상매입금을 상환했네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괴한공구 이름 특이하다. 괴한공구 3,300만 원은 갚았고 갚을 때 지급어음으로 발행해서 괴한공구에게 결제한 금액은 어음에 있는 금액 2,300.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1,000만 원 결제. 보통예금엔 은행 없으니까 은행 거래처는 굳이 걸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 회사가 남다른 패션이니까 내가 발행했으니까 내가 발행한 매입 채무의 하나인 지급어음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어음이 A라는 거래처한테 받아두었던 어음을 양도한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받으러 오고 거래처는 A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7월 30일자. 요것만 문제가 있네요. 문제만 보면 되겠다. 매출처 지수 포장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80, 대손 처리 아래요. 대손 충당금 잔액 32만 원 있대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산표를 열어주시고, 외상 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32만 원이 이 날짜 기준으로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밑에 충당금 32만 원. 맞네요. 그쵸? 자, 그럼 확인했으니까 확인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금액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시험 볼때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잔액 안 알려주면 조회 한번 해보시라고. 자, 그러면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을 일단 죽이죠. 지수 포장의 외상 매출금 180을 반제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밑에 있던 충당금을 쓸 건데 충당금은 계정 과목 조회하지 않아도 109겠지. 거래처는 안 걸어도 되니까 지우고요. 그럼 32만 원은 충당금 쓰고 나머지는 부족하니까 비용 처리할 때 쓰는 이름 하나는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이니까 판관비 계정을 쓰시면 되겠고 800번대 대손 상각비. 148만 원은 비용.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 먼저 반제. 코드는 위에 있는 코드가 그대로 차감 계정인 109번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 30. 사무실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일이 도래돼서 임차 보증금 500 중에 계약금 150 먼저 준거 있나 봐요. 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래요. 계약금 먼저 준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 그거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는요. 그냥 거래처 원장을 열어도 되고 치산표를 열어도 되는데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걸어놨겠죠. 그러면 선급금을 몽땅 조회해 보세요. 형제 상사에게 준 선급금이 150이 있는지 있네요. 자, 그럼 맞아. 계약금 먼저 준 150을 반제해야 되겠다.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내가 형제 상사에게 지급하는 토탈 임차 보증금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 되는 거냐? 보니까 500만 원 되는 거네. 그럼 거래처 걸어주시고 임차 보증금에는 거래처를 거는 게 통상적으로 맞긴 하거든요. 그냥 거세요.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은 500인데요. 이 중에 먼저 준 계약금을 먼저 반제를 하면 나머지만 주면 되죠. 보통 예금으로 350만 원만 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350이 나갔지만 먼저 계약금 준걸 제하면 결국에 내가 오늘 현재 임차 보증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토탈 금액은 결국 500이란 뜻인 거죠. 자, 네 번째 문제. 10월 18일자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이 1,950만 원이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야, 나는 회사에게 내 돈을 집어넣는 것으로 보겠다. 안, 갚지 말아라. 채무를 면제받았대.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걸려 있대요. 그럼 단기 차입금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 차변으로 죽이죠. 거래처가 대표이사로 걸려 있네요. 거래처가 대표이사로 걸려 있어요. 만약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박명희다. 그러면 박명희로 조회하면
걔가 걸려 있을 것이고. 근데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대표이사 자체를 대명사처럼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갚아야 될 돈을 회사가 갚아야 되는데 갚지 말래. 이런 식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많이 있거든. 이 경우에 우리가 인식하는 이름의 계정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쓰는 거죠. 어디 갔어? 자, 이제 10월 25일자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호주 갔다 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3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쓴 거는 285만 원, 나머지는 15만 원. 거래처를 입력하래. 그러면 10월 4일자 전표 한번 봅시다. 가계급금 처리할 때 회사 그 직원의 이름인 누리호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300을 줬었네요. 가계급금 누리호 걸어놨었어. 그러면 나도 오늘 대변에 가계급금을 반제할 때 누리호를 건다. 300을 반제한다. 그리고 출장 가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인데 접대비만 따로 접대비를 걸지만 접대비가 또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고요. 이때 차변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285만 원만 처리하고 직원은 나머지를 남겼죠. 돌려내겠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15만 원. 여기서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거는 가계급금의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거지 여비교통비나 현금에다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눈치 알죠? 자, 11월 4일자.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500인데요. 영업부 생산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저 보통예금 먼저 넣을게요. 보통예금으로 500 나갔는데요. DC형은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넣어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비용 처리를 미리 하죠. 그때 퇴직급여는 영업부와 생산부를 구분해서 영업부는 판관비로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영업부 퇴직급여. 나머지 300만 원은 500번대 퇴직급여. 제가 퇴직급여가 806이면 500번대도 506이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이 500번대 원가는 800번대 원가하고 앞부분에 딱 매칭되지 않아서 506을 쓰면 계정 과목이 틀리게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조회하셔야 돼요. 508번으로.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서 원가 구분, 판관비 구분,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렇게 일반 전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학생들이 메인 매출 전표가 더 쉽다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유형만 잘 들어가면 이 분개하는 파트에서 뭔가 제대로 차변과 대변 중에 어느 한쪽은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편하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7월 14일자. 딱 보니까 직수출이야. 더 읽을 거 없어. 수출. 16번. 딱 걸어. 걸고, 제품. 간단하게 쓰고. 금액은 5천만 원. 더할거 없어요. 5천만 원. 거래처는 HK사 걸고. 아래쪽에 영세율을 구분한다. 수출. 1번. 직접 수출. 1번. 번호 없고, 패스. 분개는 딱 보니까 혼합. 해놓고 여기서 이제 분개를 보는 거야. 제품 매출 5천. 수정사항 없죠? 자, 이제 돈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메꾸면 되는데, 6월 30일에 먼저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거 있어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외상이래. 그러면 그거 뭐라고 그랬겠어? 매출하기 전에 먼저 받은 돈은 유일하게 하나. 선수금 처리해놨겠죠. 이거 조회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잖아. 굳이 조회를 꼭 해야 되냐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딱 보면 알지. 우리 짬밥 있잖아요?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4천. 그리고 나서 혹시 불안하면 한번 보는데, 아니야. 선수금 말고 다른 이름 걸면 얘가 틀린 거지. 입력한 사람이 틀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고. 8월 5일, 동도유통에 제품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아래 보니까 10%. 다 끝났어. 10%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끝. 11번에 과세 매출. 여기서 뭐 고민할 게 없잖아. 아래쪽에 품목에 의류라고 적혀 있는데, 의류를 무엇으로 분개할 거죠? 제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저는 의류 안 써요, 잘. 제품 팔았다는 저 용어가 분개할 때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수량 단가 없이 1000만 원이 공급가액, 부가세가 100만 원. 거래처, 상대방은 동도 유통.
전자죠? 전자체크. 그리고 딱 보니까 분괴가 완벽하게 하나로 들어가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혼합이에요. 자, 혼합해놓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위의 내용을 좀 비교하면서 위에 설명한 내용으로 분괴하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제품 매출까지는 수항사항이 없고 나는 받을 돈이 1,100입니다. 근데 1,000만 원은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 받았대. 그러니까 서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서도가 발행했고 동도가 들고 있다가 나에게 던진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매출하고 받은 거니까 받을 어음이긴 해. 1,000만 원이. 그러나 이 1,000만 원은 발행한 자가 동도가 아니라 서도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거래처를 서도 상사라고 거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사실 어음 관리하면 동도로 걸고 원래 발행자가 서도야. 이렇게 딱 걸어주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그냥 발행자를 그냥 걸도록 해요. 이게 답이야. 서도 상사를 건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 그러면 전부 다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 문제는 누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느냐에 따라 거래처가 달라지는 거. 그거를 주의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8월 20일자 문제. 일반 과세자 하만전자로부터 직원들에게 지급할 휴대전자,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래요. 세대, 부가세를 포함한 484. 법인 명의 카드를 결제했대. 그럼 내가 받은 증빙은 카드고, 부가세가 있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하만전자이고, 내용 전혀 문제 없죠? 카가 매입입니다. 57번. 휴대폰을 샀네요. 수량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단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금액이 있죠? 카드는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484를 입력하면 금액을 알아서 짠! 이렇게 만들어줘요. 거래처는 하만전자가 나에게 카드 결제를 했고요. 아래쪽에 신용카드 거래처는 국민카드 걸어주시고. 국민카드 맞죠? 자, 그 다음에 분괴는 카드. 이유는 어차피 미지급금 걸면 되거든. 원재료가 아니니까. 여기서 원재료라는 이름 대신에 문제에서 지문 준게 뭐냐면 비용 처리하지 말고 유형자산 잡으래. 그러면 유형자산 중에 가장 적정한 계정 과목은 직기 비품밖에 없잖아. 유형자산 중에 건물 다음에 구축물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막 이런 거 있는데 그중에 만만한 건 비품밖에 없죠? 답은 비품으로 440.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걸렸는지 확인. 매입의 유형은 카가 매입. 11월 11일자. 덜함에 의뢰한 교육을 하고요.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대요. 500만 원이고요. 전자계산서를 받았대요. 끝. 여기까지 끝. 전자계산서 받음. 계산서 받음. 유일하게 하나. 53번. 분괴로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면세인데 뭐 분괴로 달라져. 여러분, 면세는 부가세가 없잖아. 면세는 그냥 면세인 거야. 계산서는 면세로 딱 걸고 끝.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는 거죠. 교육 훈련비고요. 전체 금액은 500만 원짜리고. 상대 거래처는 더람이라는 곳이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 걸고. 분괴는 아유, 당연히 혼합이고. 자, 여기서 어떻게 분괴할지 이제 봐도 전혀 늦지 않아. 자, 볼게요. 교육훈련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죠? 500만 원은? 교육훈련비. 직원들 교육. 마케팅 부서니까 판관비 교육훈련비. 800번대 교육훈련비. 500만 원 넣어놓고, 자, 지금부터 돈을 어떻게 줄까 보니까 11월 1일에 계약금 준게 있었대. 그거 빼고는 보통 예금 줬대. 11월 1일에 계약금 얼마 줬는지 안 알려줬어. 치, 치사하다. 가서 찾아봅시다. 일반 전표에 있겠죠. 매입 매출 전표에 계약금 준걸 분괴할 리가 없잖아요. 자, 보니까 11월 1일에 선급금으로 거래처 덜한 걸어놓고 100만 원 준게 있네요. 조했지롱. 그러면 대변에 선급금으로 100만 원 먼저 준거 까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에서 400 줬고 이렇게 계약금을 먼저 주고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계약금 문제가 왜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쵸? 선수금도 나오고 선급금도 나오고 다 나왔네요. 자, 5번 11월 26일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1,0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음 끝. 매입의 유형은 완벽한 51번 과세 매입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을까요? 연구용 재료. 자, 금액은 1,00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고요. 거래처는 미래 상사이고요. 전자 받았어요. 전자 체크. 분괴는 에라 모르겠다. 호나.
짠 해놓고 연구용 재료? 연구개발? 자세하게 읽어봐야겠다. 자, 이제 돈은 보통 예금으로 줬는데 단 연구용 재료와 관련해서 직접 지출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래. 아, 이거 그러면 연구개발에 들어간 무형자산은 유일하게 한게 있는데. 개발비. 만약에 이거 비용 처리하세요 그랬으면 경상연구개발비고 이게 제조에 갈 건지 판관비에 갈 건지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근데 지금은 무형자산이래. 그러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거르라는 뜻이었던 거야. 재료니까 보자마자 원재료구나 그러면은 땡 처리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1100 나갔습니다. 이렇게 처리. 자, 매입매출전표 마지막 문제. 12월 4일자. 생산부가 타고 당기는, 누가 타고 당기든 중요하잖아. 2000cc의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문제지. 자, 이 차랑 관계되는 건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차와 관련된 모든 취득시, 취득원가나, 또는 유지비나, 교환비용이나, 아니면 임차하는 것들은 죄다 불공이죠. 근데 우리가 불공이라고 부르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돼.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았느냐? 받았다. 두 번째, 부가세가 있느냐? 있다. 근데 1000cc를 초과하는 개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냐? 맞다. 그래서 불공.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자, 교환. 불공은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82만 5천 원이라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줬어. 근데 여러분, 부가세 포함으로 불공을 넣어버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금액의 10%가 붙어. 쪼개지는 기능이 불공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금액을 여러분이 쪼개야죠. 1.1로 나눠서 75만 원인가? 75만 원을 넣고 7만 5천 원이 붙을 수 있게 입력해 주셔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금액을 넣는 순간 10%가 붙는단 말이야. 쪼개지는 게 아니라. 달라붙냐? 쪼개냐? 이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얘가 문제를 줬을 때 이렇게 준 거랑 관계없이 불공이라는 유형은 세금계산서일 때만 입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중심으로 부가세를 구분기재 하는 거죠. 금액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근데 금액을 잘못 넣었을 땐 수정하면 되긴 해. 차차 카센터네. 전자를 받았죠? 전자체크. 왜 불공입니까? 개소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유지해서. 3번 체크. 자, 결제 방식은 뭔가 혼합을 걸어야 될것 같죠? 차를, 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언제나 차량 유지비로 처리를 하고요. 생산부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한 유지비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8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문제에서 그냥 알려준 것뿐이에요. 금액을 인식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건지, 포함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설명드렸던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82만 5천원 전액이 나갔습니다. 500번대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차량 유지비. 자, 이렇게 해서 매입매출전표 끝. 자, 신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 틀린 부분 수정하기. 지금 보면 보통예금에서 결제한 이 말은 일반적인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매입매출전표로 들어가면 수정할 수 있겠다가 느낌이 오네요. 그러네요. 보통예금으로 결제한 8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이었대. 다시.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나간 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죠. 뭐가 문제란 얘기야?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맞냐를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샀을 때 외상으로 매입했던 그 대가가 결제가 되면 그 대가의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으로 걸려 있는 걸까요? 미지급금으로 걸려 있었던 걸까요? 그쵸. 원재료가 아니었던 거잖아. 원재료 외상매입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었겠지. 그렇다고 거래처가 틀렸냐? 그건 아니야. 계정 과목에 채무 계정을 잘못 걸었다는 문제를 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8월 2일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아니야 라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11월 19일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 원 부가세 포함은 원재료 매입하면서 지급한 건데 회계팀 직원이 일반 전표에 넣고 이것은 세금 계산서가 있었대. 또 이거야. 다시 11월 19일자에 가보니까 야, 그리고 잘 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 운송비가
33만 원은 부가세 포함이고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인데 매입세 공제 안될 리가 없잖아. 그러면 51번에 과세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랑 두 번째, 원재료를 매입할 때 운송비는 답이 원재료라는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자체도 틀렸죠. 다 틀렸어. 그럼 일반 전표는 아예 삭제하고 얘를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야 되네. 어떻게 할까? 잡아서 두개 잡아버리고 삭제.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봅시다. 같은 날짜로 열어요. 자, 12월 19일자에 51번의 과세 매입으로 입력했어야 돼. 원재료, 운임. 33만 원은 포함이니까 30 넣어야죠. 그래야 3만 원이 달라붙는 거지. 쪼개지는 게 아니라 거래처는 차차, 아까는 카센터였는데 차차 운송. 전자받았대, 전자체크. 분기는 혼합 걸어도 되고 현금 걸어도 되고. 현금 걸어볼까? 혼합 걸어볼까? 응. 이가 운반비로 바꾸는 이상한 짓을 하면 틀리는 거지. 이게 원재료는 아니지만 원재료 매입 시 운임이기 때문에 결국 계정 과목은 원재료가 됐어야 돼. 맞게 됐죠? 얘는 또 어쩌다 보니 원재료가 된 거지? 대변에 현금 걸고. 일반 전표가 삭제가 되고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하는 이런 형식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결산 문제는 다섯 문제인데요. 1번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수량이 부족해서 비정상이래. 이건 손으로 분개해야지. 얼른 머릿속에서 빨랑 생각해서 손으로 적어놔요. 8번 타기동 대체. 홍보용에 대한 광고 선전비 어쩌고 저쩌고 수동. 법인세 무조건 자동. 자, 그럼 두 문제는 수동 결산을 합니다. 수동 결산 12월 31일자 날짜 얼른 바꿔놓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날짜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12월 31일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제품 중에 200만 원이 도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량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 제품을 죽여야지. 근데 판매되지 않은 상태고 두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소멸된 거죠. 그러면 걸어줘야 되는 기능키 판매되지 않고 수량이 사라졌다. 8번 타계정 대체 200만 원. 이때 쓰는 이름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정상 손실일 때 처리하는 이름. 그것이 간모 손실이죠. 재고자산 간모 손실. 900번대. 영업의 비용. 이렇게 분개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말 재고자산 중에 기말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자동결산에 막 넣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정상, 비정상이 모두 다 해결된 상태에서 입력하는 거고. 비정상인 경우는 내가 직접 분개해서 제품의 수량을 간모시켜야 돼. 첫 번째가 요거고요. 두 번째.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다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 시 가보니까 미사용이 250이래. 미사용 자산은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거든요. 음수로 처리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 대변으로 과다하게 잡아놓은 광고 선전비를 죽이는 거죠. 800번대. 그럼 800번대로 얼마 죽이냐면 얼마가 광고 선전비인지 몰라도 돼. 미사용한 것만 죽이면 되잖아. 250. 그리고 얘를 무엇으로 처리하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처리하는 뭐랄까요? 비품이라고 떨 수는 없는 것들. 그치? 소모품이라는 미사용 자산. 여기서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고 음수 처리하지 마세요 이랬죠. 우리 음수 처리 안 했죠. 이렇게 분개하라는 뜻이야. 이게 답이야.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차변에 소모품을 250을 잡아. 잡죠? 근데 광고 선전비를 대변을 잡으면 안 되잖아. 원래는 안 되잖아. 이유는 비용은 차변이 발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원래는. 음수. 어머, 음수를 너무 크게 얘기했네. 너무, 중요한 말이라. 음수. 이렇게. 지금 보면요. 소모품은 차변에 잡되, 광고 선전비를 대변에 잡는 걸 실무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둘다 차변에 걸되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을 차변에 마이너스를 거는 거지. 그러면 비용을 대변에 걸어서 비용을 죽이나 비용을 자기 자리 차변에서 마이너스로 죽이나 광고 선전비를 죽이는 건 결과는 똑같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분개하는 걸 선호해요.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옛날에 사용했던 ERP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었냐면 원가 있잖아요. 500번대 원가들은 차변에 발생이 됐다가
마지막에 한 번, 마감할 때 대변으로 죽으면서 다음 계정으로 대체가 돼. 이게 원가 흐름이잖아. 그래서 500번대, 예를 들면 뭐 소모품비가 기말에 미사용한 소모품으로 이렇게 대체가 될때 대변으로 이 500번대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분개하면 원가 마감하는 분개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결산 분개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500번대를 대변에 직접 분개하는 이런 식의 전표가 다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원가 계정에서 차이가 생겨. 늘 금액의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 그때 우리가 썼던 ERP 프로그램은 그게 인식이 안 돼. 안 받아들여. ERP를 처음에 개발하고 계획하고 구축할 때 이런 과정을 아예 배제해놨어. 그래서 이 분개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냐면 500번대든 800번대든 비용을 제거할 때는 대변에 제거하지 않고 차변에 마이너스로 처리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이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얘가 더 깔끔하다. 치산표를 열면 자꾸 비용이 대변에 있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 이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어. 자, 지금 기출문제 푸는 거니까 너무너무 실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음수 처리하지 마세요라는 건 이렇게 분개하지 마세요 이 뜻이야. 왜 이런 말을 자꾸 얘기할까? 실무자들도 이 시험을 봐요. 근데 실무자들은 이 분개를 좋아해. 근데 시험에선 이 분개하지 마시라고 지문을 준 거죠. 이거 하면 틀리게 하겠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분개 싫어합니다. 삭제. 그냥 차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난 이렇게 안 하는데, 그치? 이렇게 안 해. 사실은 음수 처리를 선호하고 시험은 싫어하고 차이가 그래요. 자, 법인세 결산 한번 해볼게요. 법인세가 제일 좋아요. 막 너무 웃겨가지고 막 배꼽 빠질 것 같아. 어떻게 하냐? 법인세는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서 조회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엔터 엔터 자동 결산. 그리고 법인세는 항상 맨 마지막 비용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 이미 선납세금은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어. 갖다 넣으시고 나머지 1075만 원에서 650만 원을 차감하면 425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425만 원을 입력해. 그러면 얘는 선납세금 죽으면서 법인세 비용이 잡힐 거고, 얘는 법인세 잡히면서 미지급 세금이 자동으로 걸려줘. 조회할 필요 없다. 갖다 넣는다. 선납세금은 보자마자 똑같은 금액을 오른쪽에 집어넣어주고, 추가 계상액은 1075만 원에서 650만 원 차감해서 집어넣는다. 근데 여기다가 금액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넣었으니 전표를 만든다.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자, 전표 추가를 누르면요. 이런 식의 전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12월 말일자에 아까 우리는 광고 선전비랑 소모품 대체하는 분개까지 했는데 다시 조회하면 선납세금과 법인세가 대체가 되고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분개가 자동으로 넘어와 있을 거야. 이 분개가 넘어와 있으면 3번 문제는 무조건 3점 처리. 무조건 만점 처리가 돼요. 그리고 결산이 끝났죠. 자, 그럼 마지막 6번. 장부조회. 저 지금 보니까 한 48분 지났네요. 저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푸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실제 시험 시간으로 보면 한 12분 정도 남은 거니까 장부조회만 잘하시면 되겠다. 6월 말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큰 거래처. 봐. 문제에서 거래처 등장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야. 거래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거래처 원장이 유일하니까. 기간은 6월 말로 잘 조회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은 언제든 상관없어. 잔액이니까 6월 말. 외상 매입금. 근데 누군지 모르죠? 엔터. 엔터. 하면 모든 거래처가 조회돼요. 가장 큰 거래처를 물어봤죠? 그러면 잔액을 한번 누르고요. 한번더 누르면 가장 큰 거래처가 자동 정렬돼서 보입니다. 누가 제일 많대요? 다솜이 제일 많대요. 얘가 제일 많죠? 자, 여기다가 답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답을 입력할 땐 거래처의 이름과 금액을 넣으래. 자, 거래처의 이름은 다솜상사. 금액은 6,300. 이렇게 두개 넣으면 되죠?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두 개를 입력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이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입력하는 건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놓을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차가감 납부세. 야, 이거 중요한 문제네.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 부가세 신고서 밖에 없고요. 납부세. 차가감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세표준, 다 신고서. 기간은 4월, 6월.
4월, 6월에 차가감 납부세액을 물어봤죠. 지금 밑에 보시면 잘안 보이네. 얘는 똑같구나. 뭐야, 똑같은데 왜 이렇게 냈어? 보면 그냥 납부세액이 있고요. 그냥 납부세액이 있고 차가감 납부세액이 있어요. 달라요. 원래는 요 중간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이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같은 애. 답은 1,125만 700원입니다. 근데 결국은 얘를 보는 게 정답이야, 결국에. 얘를 보는 건 아니고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서 금액을 찾았느냐는 중요한 거니까. 차가감 납부세. 27번 단에서 답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 어디 갔어? 메인창. 2분기 4월부터 6월 중에 판관비의 항목 중에 광고 선전비가 가장 많이 발생된 월, 광고 선전비는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에 월별 비교하고 싶대. 그러면 완벽하죠.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월별 비교가 가능한데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려면 장부 조회를 많이 봤을 때 이해가 돼요. 4월, 6월을 그냥 엽시다. 판관비, 광고 선전비. 자,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월. 이 중에 딱 보니까 얘네, 그치? 그럼 답은 6월이고 금액은 500만 원. 6월 500만 원. 두 개가 입력이 되면 되겠네. 6월 500만 원. 두 개. 입력하는 칸은 별도로 문제 그 시험 볼때 시험 프로 USB 안에 있는 프로그램 안에 얘를 입력하는 별도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다가 주어진 칸에 6월 넣고요. 500만 원 입력하는 걸로 답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06회 기출 문제를 풀었더니 그러네요. 다 풀고 나니까 합격률이 44% 정도 나올 만큼 그렇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던 문제는 별로 없어 보였네요. 자, 수고하셨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